신일섭 의원이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 옵션으로 정식 등재됐습니다. 렉나자의 효과를 입증하며 얀센과의 변이 표적항암제 공동 개발도 종료됐는데요. 증권가에선 제2의 유한양행 찾기에 나서기에 분주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유럽 종양학회에서 잇단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고금리 시기 투자의 발목이 잡혔던 만큼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맞이해서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국내를 주도하는 섹터, 바이오 섹터 그 가운데서도 암 관련주가 굳히기에 나설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일섭 의원이 포착한 이유는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표적항암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신일섭 의원님이 그전에도 계속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알테우젠이 코스닥 시총 1위 되면 제약바이오로 이제 분위기가 쏠릴 거다. 그런 이야기가 맞아떨어지고 있네요. 네, 지금 일단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부터 네. 이제 발달해 왔잖아요.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4세대로는 이제 대사 항암제로 이제 암을 굶겨 죽이는 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 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아성을 깨려고 이제 유한양의 렉나자와 얀센의 아미반타마의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고, 3세대 면역항암제 쪽에서는 지금 아예 또 머크의 키트루다가 아성을 지키고 있죠. 그쵸.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2세대 표적항암제의 최대 장점은 내성입니다. 그리고 3세대 면역항암제의 최대 장점은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커버치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전 세계 각국에 어떤 짝꿍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세대 요 표적 항암제 중에서 1세대, 1회사 타세바, 이 원래는 과거에는 1차 치료로 1회사 타세바를 처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T790M 변이가 나오면, 그때 3세대 타그리소를 썼습니다. 이게 표준 처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어차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쓸 것을 1회사 타세바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차 치료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표준 처방법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1차 치료로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면 2세대 표적 항암제 중에서 2세대는 뭐냐? 2세대 안에 2세대. 2세대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1세대 1회사 타세바를 처방하고 1세대 이후에 2세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비진프로나 지오트립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것도 1세대 1회사 타세바랑 똑같고 내성이 발현되는 거는 똑같고 그리고 독성이 강해가지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사장됐어요. 그래서 3세대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네네. 것이고 1회사 타세바는 몰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렉나자랑 아비반타마 병용요법이 나온 것이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느 누구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비소세포 폐암에 적응증을 갖고 있는 약들인데 문제는 엑손 19 결손 아니면 L858R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거를 치료하고자 타그리솔 쓴다고 한들 네. 1년 내에 다시 T70M 변이가 발행돼서 타그리솔 씁니다. 그럼 타그리솔 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1년 후에 C797S-MET 증폭 변이가 발생이 돼요. 그럼 이거를 또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변이가 안 잡히면은 결국에는 또 세포독성 화학항암제를 쓰던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선 저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C797S-MET 증폭 변이 요거를 잡기 위한 2세대 표적 항암제 안에서 4세대가 또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거기다가 변이를 해결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소세포 폐암이 말기로 가게 되면 뇌로 전이가 됩니다. 이거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조차도 완전히 잡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것 플러스 알파 타그리소나 렉나자라든가 아미반타마 병용요법을 썼을 때의 변이를 또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세대 표적항암제 안에서 4세대의 네. 출현을 지금 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역 항암제 쪽에 표적 항암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럼 최근에 어쨌든 제약바이오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데 항암제 관련해서 주가 종목들 흐름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암치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금요일장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암치료와 관련돼서 모멘텀을 안고 강한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30%가량 상승하면서 3,100원선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양성자를 활용한 암치료법 공동연구를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과 관련된 모멘텀을 엮이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엔젠바이오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 혈액압 표적 치료제와 관련해서 치료나 진단과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돼서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JW 신학과 함께 JW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했던 하루였습니다. 대장주로는 신약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였는데요. 메이오 클리닉의 황태현 교수가 미국 암정보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의 위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주가를 들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으로 암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유한양행이었고요. 금요일장 정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이었던 9월 초 부근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결과는 종가 부근상으로도 14만 5,400원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유한양행 이젤은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전에 더 기대됐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해서 제도전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는데 과연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반응을 할지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 9만 원대를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과연 12만 원선 다시금 터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치료 관련 주들의 최근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점점 더 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최근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자, 그럼 신 의원님과 종목을 선정을 해볼 텐데 계속 신 의원님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뭐 CDMO 아니면 FDA 승인과 관련된 쪽 아니면 비만치료제 이렇게 구분해서 종목들 쫙 리스트업 해주시잖아요. 네. 이 항암제 쪽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거 보로노이인데 이것도 이 시간이나 뭐 제가 그 요 장 그 개장 시황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양행의 후속에서 유한양행이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그 특징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후속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 지금 후속 그 기업 중에서는 네네. HK 이노엔이라던가 뭐 저 그런 기업들이 해당된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렇죠? 종문당이나 오령이나. 그리고 요 같은 섹터, 같은 씬, 이 비소세포 폐암을 적응증으로 한 표적 치료제 씬에서는 보로노이가 후속이라고 보로노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미. 네네, 그쵸. 이미. 그래서 차트도 다 똑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 N자가 예, 그렇죠. 상승 N자가 거의 요쪽 꼬리가 완성이 된 유한양행과 이 상승 N자의 징검다리와 요쪽 꼬리가 요 정도인 거. 네. 다 야구랑 비교하면서 다 얘기 드렸고 1, 2, 3, 네, 4번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씬에서는 보로노이가 이 두 번째.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표준 처방법으로 지금 저기가 됐습니다. 네. 등재가 됐기 때문에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복용했을 시 이건 경구용이니까 먹는 거죠. 먹을 시에는 두 개가 발생이 돼요. C797S랑 MET. 1차 치료를 했을 때는 당연히 아까 1회사 타세바를 먹었을 때 1회사 타세바를 처방했을 때 그 발행되는 T790M 변이가 안 발행이 되겠죠. 근데 네. 타그리솔을 써도 C797S랑 MET 증폭 변이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797S를 잡는 게 지금 후보물질이 VRN11입니다. 보로노이니까 VRN이죠. 아. VRN11인데 여기서 VRN7도 있고 11도 있는데 지금 11이 C797S를 타깃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VRN11이 1A상, 1상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1회 전반기 1상은 한국과 대만에서 실시하기로 했고 1B상은 미국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원래 이거는 1상을 그냥 미국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틀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철회를 한 다음에 한국, 대만에서 용량을 늘리면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 1상 단계를 한 뒤에
여기서 기술 수출하는 게 가장 지금 이상적입니다. 보로노의 입장에서는 지금 꽂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지금 시간을 벌지 못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번다는 것은 파이프라인 중에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꾸준히 꽂아가지고 연구개발비 벌지 못하면 거기까지 문턱에 가기 전에 무너져버리게 그렇죠.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을 진행한 다음에 빨리 가치를 높여서 지금 극대화한 상태에서 기술 수출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그리스 후속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타그리스가 평정을 하고 있지만 타그리스가 평정을 한 지 꽤 지났어요. 그리고 1차 치료제가 된 지도 꽤 됐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변이 환자가 엄청나게 폭증돼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갈 거냐?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적응되는 타깃을 C797S 타깃으로 이걸 제거해주는 네. 약이 출현을 한다면은 크게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유한양의 후속으로 그래프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이유들 때문에 보로노이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거기적 파트너님도 이쪽에서 항암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 네. 보실 거예요? HK이노웬 말씀하셨는데 HK이노웬 네. 가져갔고요. HK이노웬이 사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K캡이 이제 내년에 미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기술 이전 모멘텀도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비임상을 진행 중인데 성과가 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연내 임상시험 1상 시험 계획을 이제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도 향후 주가상 모멘텀에 한 번 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지고 온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HK이노웬이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임상도 진행 준비를 하고 네. 있기도 하지만 지금 바이오 TNS와 같이 함께 폐암 신약 동반 진단 MOU까지 체결을 했더라고요. 이처럼 계속해서 관련한 행보들로 봤을 때 주가상 지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구간에도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월봉 흐름 잠깐 한번 보시면 네네. 지금 2024년도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5천 원 구간대 전고점 구간대를 지난달 기점으로 해서 장대 양봉으로 지금 돌파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추세 상승이 지금 시점에서 제약지수 업종단의 흐름과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들까지 봤을 때 HK이노웬 충분히 네.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K이노웬과 보로노이 두 분이 각각 종목 하나씩 주셨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죠. 어떤 제약바이오 하나 골라봐야 될지 매수해봐야 될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두 종목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